설명이 보입니다. 보통 담이 아니고 흙으로 뭐 뚝을 쌓듯이 그렇게 해놨고 거기서 사람을 잡아다. 지하 통로에서 한강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그 흘러보낼 수가 있다. 그냥 차라리 계속 줄여라. 그랬더니 전기고문실로 가더라. 누군가가 이 건물 어딘가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소리야.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또 뭐 국민으로서 누구나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권리 주장, 이런 거로 얼른 보면 그렇지만은 이것이 세력이 확대되어 나가면 모든 계층의 불만 세력과 연합 전선을 맹들어 가지고 그 나라를 전복시켜 놓고 지금도 이놈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전법을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경계태세가 다소 이완되어 있지 않느냐, 난 이렇게 봅니다. 박정희가 사라진 자리를 전두환이 노리고 있던 1980년 3월. 제일동포 김병진 씨는 한국인으로서 떳떳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20여 년간의 일본 생활을 접고 모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일본어 강사로 그런대로 자리를 잡은 김병진 씨. 1983년의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저 노량진 수산시장에 들려서 생선 한 마리를 차들고 집으로 걸어서 가는데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수원들이 말하자면 매복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데려갈 때 난 생선을 한 마리 사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집으로 가서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그렇게 말하자면 조항을 했는데 그 마무간대로 그냥 차에다가 등을 밀어서 저를 강제로 치렀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은 기무사로 이름이 바뀐 보안사의 대공분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이상한 그 소리들이 들려요. 그거는 누군가가 이 건물 어딘가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소리다. 그런 상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애들이 노는 소리인데도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고문으로 들렸던 거죠. 이유 없는 구타가 시작됐습니다. 혐의점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 혐의점이라는 거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무작정 끌고 갔고? 그렇죠. 몽둥이를 들고 옷을 해요. 옷을 다 벗었지. 그래서 벗다기보다 뺏겼지. 이렇게 양쪽을 잡혔는데 등에서 이게 김용성이 마구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수사관들은 갈수록 잔혹해졌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지만 없는 사실을 자백할 순 없었습니다. 양 손목을 갖다가 거기에다 끈이 있었거든요. 끈으로 그걸 묶고 해서 그리고 방구석에 있던 발전기를 해서 코일을 풀어서 두 개 양쪽 손가락에 여기 감은 거예요. 그래서 고변천은 옆에 있던 양동이에서 물을 저한테 끼워 얹었고 그리고 이동형이 내 발을 잡고 간다 간다 정기에 간다는 말이겠죠. 간다 간다 하면서 협박을 하고 그때 그 언제 북에 갔다 왔느냐 그런 걸 잠깐 묻더라고요. 안 갔다 왔는데 언제 갔다 왔다고 할 줄도 없고 해서 그때 전기를 내 발을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지만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락로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아기는 어떻게 됐는지 않냐. 우리 애가 그때 100일이 안 됐었어요. 100일이 안 된 아기를 가지고 김용성이
하는 말이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게 해서 고아원에 내보내겠다 하니까 뭐 어떤 그 저항감이라 그럴까 그 저항해보자 하는 그 적극적인 의욕은 없었어요. 상실됐죠. 그렇게 그는 북한을 드나든 제1동포 간첩이 됐습니다. 그 회사, 일본 회사 지적했는데 여러 면에서 법적으로도 뭐 차별, 사회 시스템 면에서 뭐 차별이 꽉 그 잡혀 있고 개인 힘으로 그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제1동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차별을 피해 1979년 한국으로 온 제1동포 윤정헌 씨. 하지만 5년 뒤 조국은 그 역시 간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쇠로 된 그 의자였어요. 옷도 다 벗고 거기 앉으니까 그 끈으로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다 그 묶어가지고 몸 통도 그 다 묶어서 그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내 머리 그 머리카락을 그 잡아가지고 머리 이렇게 직격에 해가지고 그 여기에다가 젖은 수건을 그 덮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지존자를 물 계속 부어요. 계속 물 푸니까 뭐 숨 못 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물 그 마시게 되고 그것도 계속 하면은 뭐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나서 그 의자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아, 그 앉아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상황에서. 근데 지하 한 2층 정도까지 내려가니까 밑에 물이 있는 것을 물소리가 들렸어요. 뭐 녹았던 놈 그 한 사람 정도는 뭐 여기서 뭐 죽어도 뭐 아무도 모르게 뭐 한가에 뭐 걸릴 수도 있다고. 아, 이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니까 완전 그 공포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윤 씨는 고문을 당하던 도중 김병진 씨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김병진이 그 복도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때 옷차림이 그 와이셔츠 입고 그 슬리퍼 신고 혼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잡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병진은 좀 곤란한 입장이라고 할까 그런 표정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포기만 했고 이야기는 못 했고. 당시 선생님은 김병진 씨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다른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 보안사 수사관으로 일했으니까 뭐 그쪽 편이다. 혹시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잡혔을지도 모른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은 날 아니까. 그때는 되게 원망스러우셨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 윤 씨와 김 씨 모두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조작됐지만 둘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윤정은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김병진 씨는 보안사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았던 겁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앞으로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자. 아, 계속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농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누가 감히 그 보안사 수사관으로 같이 근무를 하라 뭐 그런 말을 했던데 하는데 그 진답으로는 안 받아들였죠. 알고 보니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고 우리랑 같이 일을 하자. 일을 하기 싫으면은 너네 가족이 다친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뭐 다친다는 건 뭐 고아원에 보내고 윤락으로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협박이냐. 협박은 한번 받으면 계속 남아 있거든요. 예.
도망치지 못한 이유는 뭐였어요? 사실? 도망치지 못했었어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감옥이었어요. 그때 여권도 빼앗기고 있지. 뭐 그렇지. 그리고 갓난아기 우리 가족들 다 이게 골모로 잡힌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 김병진 씨는 보안사 직원이 됐습니다. 대공분실에 끌려온 제일동포와 수사관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는 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모니터 통해서 고문하는 내용도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보안사에? 초기에 들어오자마자 몽둥이를 가져와서 여기 다리 사이에 끼워가지고 양쪽에 큰큰한 수사관 둘이 올라타고 해서 고통을 주는 것. 그때 그 모니터는 흑백입니다. 다 흑백이었는데 흑백이라도 조신치 씨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생생하게 보셨군요. 예, 예, 봤습니다. 끔찍하셨겠어요. 예. 김 씨는 2년 동안 보안사 일을 하는 대가로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차고 대공분실이라는 감옥에 살아야 했던 겁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은 노예였죠. 네? 노예. 노예. 그 걔네들이 피곤해요. 저보고 미리 계획했던 것 같아요. 미리 이거 공소보류 시켜서 잘 이용을 해먹자. 또 이 교포 유학생 치고는 뭐 한국어도 좀 잘하는 편이었고 보안사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도 둘이 뭐 우리 이제 죽어버릴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우리 집사람하고도 저도 뭐 자연히 참여는 뭐 애기를 쳐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애기만 보고. 조작한 간첩을 내부자로 삼아 또 다른 간첩 조작에 활용했던 정보기관. 30년이 지난 최근에도 이와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은 오창덕 씨. 이른바 서울메트로 간부 간첩 사건이었습니다. 서울메트로 간부였던 오 씨는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김희경에게 지하철 노선별 시간표와 비상연락망 등 서울메트로의 내부 자료를 넘기고 공작금을 지원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탈북자인 김희경 씨가 국정원 수사관에게 자백한 내용이 그대로 오 씨의 혐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에게 협조했다는 오창덕 씨는 감옥에 갔는데 정작 주범격인 공작원 김희경 씨는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겁니다. 오창덕 씨는 이 사건이 모조리 조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김희경을 중국 부동산 투자 파트너로 만나 억대의 투자금을 건넸다가 사기를 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간첩 행위를 갖다 했으면 나 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나는 돈으로서 사기당한 걸 사람을 피해자인데 거기다가 간첩 능력까지 씌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간첩이면 어디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연결되고 누굴 만나고 뭔 행위를 했고. 하지만 김희경 씨는 자신이 진짜 간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 그 검찰에 말씀하신 건 간첩이신가요? 그렇죠. 벌부 일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죠. 우리 북한에서 이제 계획을 이렇게 가정의 집안에서 같이 내려보는 이제 좀 국물 제가 보기로도 알기로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 자체도 한 가정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게 국물거든요. 그런데 김희경 씨의 국정원 진술 중에는 의심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김 씨는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제대한 뒤 함경남도 함주군의 시멘트 공장에서 공장장 격인 초급당 비서를 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함주군에 그 혹시 시멘트 공장이 있나요? 시멘트 산업을 좀 하나요? 함주군에서? 함주에 시멘트 공장이 없는데요. 함주군에 시멘트 공장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농장일 텐데.
함주구는 대체로 농사짓는데요, 농사. 함주구는 농업과 농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군이에요. 함주군이. 시멘트 공장은 없나요? 만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함주에 시멘트 공장이 있냐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장사 다닌 사람인데 없대요. 시멘트 공장이. 또 아버지가 제대하고 10년이 지난 뒤까지 김정일의 방중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방중을 수행했다고요? 저 함주 시멘트에서 덕담비서를 하면서? 네, 그걸 하다가 2001년 1월 15일에 김정일의 방중을 수행했대요. 그게 말도 안 되죠. 함주 시멘트 공장 덕담비서 왜요? 그거는 아니에요. 세상에 덕담비서를 하면서 보이브 공작원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초급당 비서가 초급당 비서 역할을 하는데 왜 보이브 꾸나부 역할을 해요? 직업도 아니고 몰래. 김 씨는 수차례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북송된 적이 있는데 아버지의 지휘 덕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계급을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예비역에는 소장으로 승급하신 거예요? 소장? 소장. 소장이라고 진술서에 쓰셨잖아요. 소장이라고 쓰는가? 네. 그게 서장이 되는가? 나도 아리까니 하네요. 아니, 소장인 줄은 아칠 거 아니에요. 상자였는데. 그렇죠. 서장이었지. 맞죠. 서장. 나 이제 서장도 생각했어요. 서장 맞습니다. 소장. 북한에서도 소장은 우리군처럼 장성급이고 상자는 영관급에 해당합니다. 국정원 진술에선 아버지가 소장이었다고 했다가 검찰 진술에선 상좌로, 다시 취재진에겐 소장이라고 말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정말 간첩이었던 걸까? 간첩 아니면 제가 어떻게, 그럼 중국에서는 왜 내가 간첩으로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간첩이라는 증거가 근데 지금 없잖아요. 간첩이라는 증거가 없다고요? 네. 없는 거는 국정원에서 판단하겠죠. 그런데 김 씨가 공소보류 처분 이후 국정원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국정원 수사관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통해서입니다. 그 수사관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큰삼촌 수사관인데, 큰삼촌! 김 씨도 이 수사관에게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언제 만나셨어요? 그거는 저를 조사 때부터 만났죠. 그래서 그때 거기 조사관이었군요. 뭐 그랬겠죠. 저는 잘 모르죠. 판결문을 보면 큰삼촌 수사관은 김희경 씨에게 고정간첩인 김 씨의 오빠를 잡으라는 명목으로 2013년부터 2년 동안 1,700여만을 집행한 걸로 적시돼 있습니다. 성과는 없는데 계속 돈을 준 거예요? 성과 없을 때는 뭐 조금씩 주기도 하고, 성과가 있을 땐 돈 더 주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죠. 어떤 때는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내려갔다가 이제 그냥 올라올 때는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올라가서 사 먹으라고 돈 더 주기도 했어. 결국 여러 정황상 김 씨는 간첩으로 조작된 뒤 공소보류 처분을 대가로 국정원 협조자가 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 중에 그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꽤 있더라고요. 원래 뭐 모르겠구나. 지금 찍지 말아요, 찍지 말아요. 수사도 직접 하신 거잖아요. 글쎄, 그만해요, 그만해. 네, 네. 안 되시는, 그만해요, 수가 있어요. 날 추운데 수가 있어요. 네. 혹시 국정원에서 공작원이 되면은 공소보류를 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나요? 국정원에서 뭘요? 국정원의 공작원이 되면? 나는 국정원의 공작원은 아닌데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저도? 그렇죠. 국정원의 공작원인 거죠. 그런 거예요? 예, 국정원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작원이죠, 국정원이.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 참. 이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고 나온 오창덕 씨의 삶은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완전히 다 바뀌었죠. 뭐 생계 힘들어서 뭐 기초수급자도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 일단 경제적인 것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자면 내 몸이 고단해야 다른 생각을 못해요. 어이가 없죠. 이게 아직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어이가
뭐가 없는 거죠.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네. 뭐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됐고, 네. 또 대법원 판단까지 끝난 사건이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본인 간첩이라는 거 본인 진술 외에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씨가 거기 맞췄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정아 씨도 원정아 자백에 그 황중이 증언이 맞춰졌다, 진술이 맞춰졌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사법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겁니다. 검증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아주 이러기 때문에 간첩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는 그런 간첩이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는 정말 악순환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납부거부에서 제1동포로 다시 탈북자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 간첩 조작의 고리는 끊긴 적이 없습니다. 위에서 뭐 직접 올려야 된다고 뭐 압력 주고 석권 만들 때마다 벌써 돈 받고 승진도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하고 통일을 해도 다른 형태로 또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윤정은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이 결정됐다고 그 통지서 받았을 때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셨어요. 근데 아버님한테 보고하니까 재판에서 이길 수 있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첫 번째 공판이 있고 나서인가 돌아가셨어요. 그 2심 때 무죄 선고 듣고 그 재판장님이 그 한마디 하고 싶으면 해보라고 해서 내가 그 계심 결정해 줘서 참 고맙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생각이 나서 뭐 눈물이 왁 나버렸어요. 아무 소리 못 했어요. 그것 때문에. 윤정은 씨처럼 간첩으로 몰렸다가 훗날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된 제1동포 피해자는 24명. 국정원과 경찰 등을 빼고 김우사가 조작한 사건만 헤아린 숫자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시 떠올리기 싫어 재심을 꺼리는 이들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문제야. 사안이 아우. 재판하시면은 혹시 이제 한국에서 한국의 법정에 좀 나와주시라, 나와서 증언을 해주시라, 그래서 한국에 좀 와주시라 하면은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안 갑니까? 한국에는 가기 싫으세요,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라 이거야. 내려와야 우리 군인들 전과 올리고 훈장 타고 진급되고 이런 기여도 생기지 않느냐 이거야. 전화들이 안 내려오면 좀 답답하죠. 또 어떤 면에서 군인들은 안 그래 경찰이나 좋은 기회, 금년도 좋은 기회 있을 거라 이거야. 공로를 세우는 기회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전두환 정권 당시 김우사의 공작일지에는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 간첩을 만들어내는 공식이 적혀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막 두드러 패고 그리고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화학약품을 고문하겠다고 페인으로 만들겠다든지 잠 못 자게 하고 이 먼데이로 마구잡이로 막 두드러 패고 또 간간이 그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자백을 예. 최전선 부서가 수사 2개 학원반이었습니다.
영화 그 남현동에서 그 전기 흐르면은 이렇게 그 신음소리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전기 흐르면은 신음소리도 못 돼요. 완전히 그 온 그 근육이 견직돼 가지고 호흡도 못 돼요. 뭐 소리도 못 내고 호흡도 못 하고 이 상태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 전기를 이게 스위치로 끄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기 흐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묶어 놓고서 엄지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그 점선을 감았는데 또 하나 풀어가지고 불꽃 이렇게 그 내 눈앞에서 겁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불꽃이 스파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 이거 앞으로 불부자가 되고 못 쓰게 됐는데 괜찮냐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다 감았어 하나. 아 그래요? 어. 그래가지고 아 이게 성기에? 성기에. 하나는 엄지에다가 아 이거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고 터졌다니까요. 피부가 전기로. 다 기억하세요 얼굴? 응? 얼굴 기억하세요? 과거의 얼굴은 기억해. 이게 고병천인가? 예. 그죠? 고병천이고 예, 이덕영이라고. 이 사람도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모르고요. 그 이덕영 이 사람이 이덕영인가? 네. 아, 맞아. 이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 아직도 기억나는 당시의 고문 수사관들. 수사 2계 학원 반장 고병천 씨와 수사관 이덕용 씨입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이 사람이 주로 했죠. 어떠세요? 이 사람들 생각하실 때마다. 여기에 고병천 씨하고 이덕용 씨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저는 걔네를 때리든가 아니면 그 여우를 하든가 그렇게는 하고 싶지가 않아. 뭐 때리든 뭐 이 새끼 말이야 어떻게 뭐 역을 해봐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세월이 다시 그 대자주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지만 당시 수사관들은 어떤 죄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장에 포상금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윤정은 씨 사건으로만 보안사 수사관 8명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어르신께 고문을 당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 뭐 사과하실 마음이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할 말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뭐 죄송한 말이죠. 죄송한 말이고 할 말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뭐 그렇게 이제 좀 사실 지금 뭐 와서는 그런 걸 했다는 그런 자체부터가 사실 뭐 용서를 바라는 거고요. 아, 네. 아닙니다. 그 뭐 좀 그 당시에 또 뭐 그렇게 또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혹시 직접 좀 찾아뵙고 혹시 사죄하고 싶은... 아니요. 저는 뭐 직접 뵙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당시 보안사 학원 반장 고병천 씨는 전두환 정권에서만 훈장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계속 어떻게 훈장을 박탈할 어떤 계획이 없으신지 아니면 재심사를 그치. 한다든지 그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각 부처에 이제 일단 부처에서 한번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절차들을 거쳐가지고 조만간 이제 소원 뭐 이렇게 취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고문과 조작의 시대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87년 당시 일본 유학 중이던 장희균 씨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고 민주화 운동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기서 바깥에 네. 경적을 진짜 사람들이 올리나 안 올리나 그 전화기 좀 창망에다 좀 갖다 걸어봐라.
그때 진짜 그 전화기 속에서 그 운전수들이 경적울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냥 흥분이 돼서 도저히 뭐 못 살겠어, 안 되겠어. 야, 교수한테 그냥 잠깐 죄송하다고 얼른 잠깐만 다녀오겠다고 써놓고 그냥 내 3월 2일 날 들어왔나? 유월항쟁 승리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희균 씨는 6.29 선언 직후 기무사에 끌려갔습니다. 여기 무릎 사이에다 삼각봉을 삼각형으로 된 가구목을 여기다 무릎 사이에 끼고 팔하고 내 다리 그 발목하고 내 팔을 뒤로 묶고 묶어놓고 이제 무릎을 굴리고 앉히잖아. 그래서 내 이 무릎이 다 벌어진 건데 무릎 사이에 그걸 놓고 이제 묶어놓으니까 안 그래도 저절로 벌어질 참인데 이제 그때부터 패잖아. 주로 이 고관절을 많이 폈어. 여기 이거 한 박차이면 그냥 자지러진다고. 차라리 죽어서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니까 조그맣게 창문이 그 위에 창문만 보여. 거기는 원래 창문이 없으니까 조그만 창문이 보이는데 하늘이 보이고 하늘빛이 하늘이 보이고 거기요 그 어린 애들이 웃으면 웃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애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 사람 사는 게 다 새끼들 그 보자고 애들 웃고 놀고 그러는 거 보기가 제일 좋잖아 사람 살면서는. 그냥 내가 죽고 말자. 고문 범죄를 저지른 당시 수사관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건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한 고문 수사관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윤정원 씨의 재심에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고병천 씨가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효 한 이틀 전에 그 검사가 그 기소했다고 하는데 뭐 영 그 포기했었어요. 뭐 영 안 된다는 것 같아서.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정권이 바뀌어서 하나 보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윤 씨가 고병천 씨를 위증죄로 고소한 지 무려 5년 만인 지난해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검찰 기소가 이뤄졌던 겁니다. 국가 권력을 가진 범죄 공무원이 공무원에 대한 시효가 왜 5년입니까? 그리고 왜 시효가 있습니까? 이런 인간을 처벌 안 한다면은 누굴 처벌한단 말입니까? 공소시효는 한 이틀 남기고 기소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그거야 뭐 검토하고 뭐 조사 진행하고 그런데 시간이 좀 뭐 걸렸다고 해석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물론 좀 오래 걸린 거에 대해서는 뭐 좀 뭐 할 말은 없지만 네. 고병천 씨의 고문 가담은 사실상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상태. 지난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 조사에서 고 씨가 수사 책임자였다는 부하 직원의 진술이 있었고 진실이 그 조사 때는 그 고병천 씨가 수사 책임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혹시 고병천 씨가 윤정원 씨에 대해서 뭐 고문을 했다거나 혹은 고문이나 협박을 지시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이씨 그걸 지금 34년 뭐 이렇게 기간도 됐지만 그럼 뭐 제가 말씀드리긴 의견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윤정원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고 씨가 고문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지시나 협의를 했다고 인정해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고병천 씨는 위증 재판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한 상태. 수사했던 그 당시 예를 들면 윤정원 씨나 이런 제일동포 분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거는 다음 재판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때 가면 알아요. 그러면 예전에 수사하셨을 때 그 수사 방법에 대해서 모두 떳떳하신가요?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그건 내가 지금 얘기할 처지도 안 되고 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날 가면 얘기 계리 중인 거니까 그날 가면 다 얘기 나와요. 보안사 협조자로 일해야 했던 김병진 씨도 윤정원 씨 소송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민사 때 왔어요. 민사 때 왔었어요. 네, 네. 네. 그때 어떠셨어요? 좀 고마웠나요 그때? 참 고마웠죠. 김병진 씨는 보안사 협조자의 족쇄를 풀자마자 일본으로 돌아가 대공분실 안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낱낱이 기록해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내 교포들도 많았고 국내 사람들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그 눈앞에서 고문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의 무고함을 그리고 보안사의 이런 그 비인간적인 태도를 꼭 처음에 알고. 김병진 씨의 증언으로 보안사 고문 수사관이었던 추재엽 당시 양천구청장도 구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윤정은 씨가 고문을 당했던 장지동 보안분실. 지금은 모두 철거돼 옛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관계됐던 그 수사관들 뭐 수백 명, 수천 명 될지 모르겠는데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좋은 기억은 되도록이면은 그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만 가지고 살려면 힘드니까 사람으로서는 정신적으로 그래도 잊혀질 수 없는 부분은 계속 죽을 때까지 남아있겠죠. 옛 국군 기무사터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서서 우아한 탈바꿈을 마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저질은 수많은 간첩조작 행위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간첩 잡는 일에서 손을 떼게 하지 않고선 간첩 조작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의미 있는 조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 국가기관의 악행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수사권의 조정 내지는 대공수사권의 이관 폐지만으로 마치 과거 어떤 악행이 재발 방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은 굉장히 좀 조삼모사식의 생각 같습니다. 악명 높은 고문은 오히려 경찰이 더 많고요. 그럼 경찰의 어떤 부분을 믿고 그 수사권을 우리가 줄 것인가.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든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손쉬운 간첩들을 잡아내는 구조에 대해서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